대폭발 후 2억 년 동안 우주는 암흑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소와 헬륨이 충돌과 핵융합을 거듭하며 점점 뜨거운 고온이 됐습니다. 이 기체 덩어리가 최초의 별. 1세대 별에서 나온 자외선 때문에 원자와 자유전자가 생겼습니다. 초기 별은 태양보다 크기가 크고 질량은 태양의 수백 배라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큰 별은 이후 만들어진 중간 크기 별보다 더 빨리 타고 소멸했습니다. 1세대 별은 뒤에 폭발하는 초신성이 됐습니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 1세대 별의 수소와 헬륨 새로운 원소들이 2세대 별을 구성했습니다. 뜨거운 별에서 나온 자외선 때문에 이온화된 플라스마 거품이 형성됐습니다. 플라스마 거품이 합쳐지고 우주를 채웠습니다. 이 공간은 거의 모든 복사가 통과했습니다. 복사는 전자가 부딪히면서 대상체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을 복사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전자기파를 복사라 부릅니다. 단풍잎이 예쁜 색으로 보이는 것은 단풍잎에서 복사되는 가시광선 전파 때문입니다.